네, 성공투자 우후증시 오늘은 신라이벌 대전으로 함께합니다. 기존 시장을 이끌어줬던 굵직한 주도 섹터, 반도체 업종 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대결과 함께 또 각각의 핵심 유망주까지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와우네 이광무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대 2차 전지 지금 김영재 이사 곽영훈 대표가 반도체 업종을 또 이광무 파트너 김덕호 대표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해주실 거고요. 업종 핵심 유망주도 먼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대 삼성 SDI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대 CIS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업종과 유망주 각각 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가 유튜브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투표, 9월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어떤 섹터일지 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반도체 대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2차전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채팅창에서 방송 시작과 함께 열렸습니다. 9월달 이 내 포트폴리오 속에 담고 싶은 종목은 어떤 아이일지 1번 한미반도체, 2번 삼성 SDI, 3번 주성 엔지니어링, 4번 CIS까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가 차지할지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집계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1라운드 업종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부터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하나증권 김로코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스왑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강점으로 또 디램의 신제품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점을 강점으로 들었고요. 하지만 메모리 시장의 공급 과잉 가능성 최근에 그래도 감산을 진행하고 있죠. 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래도 기회 요인으로 생성형 AI 등 신규 응용처의 수혜로 성장 모멘텀이 주목되고 있고 또 차세대 공정을 위한 투자 선점에 나가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선단 공정의 난이도 상승으로 수율 문제라든지 효율 저하 그리고 투자비 증가에 의한 ROE 하락을 위험 요인으로 각각 꼽았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스왑 분석을 짧게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반도체 업종이 과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메모리 업황 경우에는 그 개선 시점이 자꾸만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좀 우려도 같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산 효과 과연 업황 반등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김영재 이사님 먼저 업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업황은 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뭐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업황의 반등 속도는 좀 예상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모바일 수요에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전체 DRAM 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해에도 한 10% 정도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연초에는 뭐 소폭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올해 역시도 한 최종적으로 6.5% 정도 감소한 11억 5천만 대 수준에서 판매량이 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제1 수출국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여기에 또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도 소폭 좀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어서 실적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턴한다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정책과 그리고 재고량 변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뭐 하반기 업황 사이클이 좀 하락주로 전환되자 이제 마이크론을 필두로 지금 감산과 또 투자 금액 감소를 결정을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재고량 감소로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의 SK 하이닉스 재고가 전분기 대비한 4.3% 감소한 16조 4천억으로 집계되었고요. 삼성전자도 2분기 말 전분기 대비로는 5.4% 재고가 증가했지만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5월 재고 피크 이후 감소 전환됐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감산을 좀 지속하고 올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DRAM 가격 반등 시기도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국발 실적 회복이 좀 지연되는 부분은 아쉽기는 하나 그래도 뭐 감산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는 확실히 업황 반등에 대한 가시화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반도체 업종의 가장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호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주가는 들쑥날쑥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주 방향성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세요? 가격이? 네, 저도 어제 뭐 새벽에 좀 몇 번 봤는데요.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8% 종가 기준에서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약한 플러스였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2%대로 이렇게 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많은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까지 예측한 부분을 시장 컨센서스를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이제 2분기 전사 매출 컨센서스는 112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67% 증가 전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서버향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올라오면서 높은 수준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컨센서스 이제 그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극히 낮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던스입니다. 이 가이던스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2분기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가이던스의 내용이 전사 매출액이 126억 달러. 126억 달러가 넘어설 건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네요. 이거 넘어가면은 시장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 빠졌고요. 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주는데 그래도 저는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 있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그 HBM 대해서 개발을 박차를 좀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어드밴스 패키징 업체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겠습니다만 밸류체인 간단하게 좀 보면은 예, 한 종목씩만 저는 그 탑픽으로 좀 뽑고 있는데요. 이 본도 쪽에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화면 나가죠?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이 다이싱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좋습니다. 리플로우 쪽에서는 PSK 홀딩스 어제 9% 빠졌어요. 안타깝죠. 네. 그렇지만 봐야 됩니다. 그다음 PCB 쪽에서 이수 베타시스, 그다음 오사키 기업에서는 예전에 한번 강조 드렸습니다. 예, 두산 테스나 이렇게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유망주로 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이슈라든지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방향을 들어봤는데 유망 파트너는 일단 네. 반도체 업종을 보면서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떤 네. 부분이 좀 우려가 되세요? 아직 소식이 없는 게 좀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어떤 소식이요? 너무 안 갑니다. 예, 너무 안 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쏠린 현상이라는 네. 이름 하에서 계속 좀 등락을 거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출발이 상당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하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런 생각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한다고 하는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는데 그만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제 최근에 주요 생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설비를 좀 감축시키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점 혹은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김영재 이사님을 좀 반박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4년 만에 축소했다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전고청 업체들의 주가가 이미 다 선반영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투자 축소는 작년에 너무 과잉 투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좀 축소되는 비율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상 최고인 196조 원 수준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팬데믹하에서 공급 부족을 경험했던 그런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좀 과잉 투자의 그 과잉 재고를 좀 쌓았고요. 여기에 또 과잉 투자로 대응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난 4분기에 생산 축소와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주가 많이 내렸다.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반도체 업종이 좀 사이클 업종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기본적인 사이클 성향의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AI 시대로 넘어가면 사실 지금은 서버 쪽에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AI 시대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포함한 많은 디바이스에서 AI 상황에 구동될 것이기 때문에 이따라 반도체 역시도 수요 증가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쇼티지도 이제 우려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설비 투자가 추가적으로 또 감소된다면 오히려 단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수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또 반도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부분을 하면은 최근에는 뭐 AI 반도체냐 아니면 메모리 쪽을 봐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재고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 반도체 업종들은 파운드리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훈풍을 불고 있는 팹리스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답변을 먼저 좀 드리면 파운드리 쪽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근데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팹리스 쪽이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ARM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달 상장이 됩니다. 이게 팹리스 기업 중에서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숨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기존의 그 ARM 그 비전 펀드의 손실 부분을 좀 안내하기 위해서 상장을 성공리에 좀 진행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력자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퀄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해준다면은 삼성전자는 팹리스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 공정을 다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미 있게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관련된 종목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가온칩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MPW라고 해서 관련된 또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제 파운드리 쪽이에요. 자, 그러면 파운드리 하면 우리가 TSMC와 삼성전자를 이렇게 양립시켜 놓고 좀 봐야 되는데 사실 TSMC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향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애플 쪽에 어떤 신제품 그리고 4나노는 엔비디아 그리고 5나노 같은 경우에는 AMD 쪽으로 해서 집중이 좀 캐파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모두 다 TSMC가 커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가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ASML의 지분을 팔았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런 쪽의 사업을 더 하겠다라는 그런 표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 파운드리 쪽에 좀 훨씬 더 저는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삼성 뭐 파운드리 비전에 대해서도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또 그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쭉 진단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8월 이후에 반도체 업종에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실적이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 좀 방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메모리 수요에 대한 것은 아직도 좀 회복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부가 가치인 고대형 메모리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실적은 더욱더 명확히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HBM3 양산 여부가 삼성전자의 주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GPU 고객사들의 퀄을 공식적으로 통과한 이후에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향 수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를 일괄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파운드리 그 밸류체인의 호재로 작용할 것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실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또 HBM3 추가 모멘텀을 보이는 삼성전자가 투자 순위에서는 SK하이닉스 대비 조금은 앞선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사실 현재 주도권을 가진 HBM 시장에서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할 것인데 이미 관련된 호재가 조금 많이 좀 반영되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큰 낸드 회복이 좀 가셔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차세대 HBM 관련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9월 하반기를 보면서 또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정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캘린더 확인하고 가시죠. 네, 먼저 반도체 업계 이벤트 체크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 23일 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이뤄집니다. 엔비디아의 목표가 $800까지 나온 상황에 호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로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히는 잭슨홀 미팅이 2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미팅 이후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진행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추가 인상을 이야기한다면 반도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의 수출입 동향이 9월 1일 공개됩니다. 초반의 동향으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됐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폭이 둔화하며 저점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올 여름 바닥을 확인할지 체크해보시죠. 마지막은 올해 IPO 최대으로 꼽히는 ARM이 나스닥 상장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르면 9월 중 IPO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장에선 ARM의 기업 가치가 600억에서 700억 달러, 우리 돈 약 9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장과 동시에 ARM은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등 세계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일정 지분을 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9월 반도체 업계 중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신라이벌 대저 반도체 대 2차 전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2차 전지 업종의 반격을 시작해 볼까요? 이에 앞서서 대신증권 전창현 애널리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2차 전지 업종의 스왑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이니켈 3원계의 배터리,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완성차 OEM 업체들과의 관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점을 강점으로 다만 중국 업체보다 핵심 광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LFP 싼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는 다소 밀리는 점을 약점으로 역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 미중 분쟁의 최대 수혜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관심, 기회 요인으로 꼽았고요. 반면에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의 우회 진출 시도와 더불어서 중국산 LFP 배터리의 채용 확산을 위험 요인으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수합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2차 전지 중 하나하나 또 업종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을 제외하고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무 파트너님, 네. 2차 전지주들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좋은 점은 역시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 상징적으로 본다면 어제 에코프로 이 기업이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네. 코스닥에서 좀 탈환을 했고요. 일단 다시 한번 또 대장주 귀환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등락은 좀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다시 선택하느냐에 대한 기로보다는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나 아니면은 좀 분산 투자가 가능할까? 이 시점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는 지수가 충분히 좀 쉬었다는 측면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2차전지 종목군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줄에 대한 선택만 강요되는 시장이 아니라 네.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선택도 이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네. 중소형주들까지 더 확산이 돼서 움직이는지 여부를 2차전지 관전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김영재 이사님은 2차 전지주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또 가장 궁금하세요? 네, 사실 뭐 2차 전지 하면 뭐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 주가도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뭐 실적 정체 구간 그리고 높은 밸리션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가 이번에 시총 1위를 탈환했다 이런 부분들은 호재죠.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서 마냥 안심할 수가 없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증시가 7월과 8월 증시가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수출입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위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들도 동반 강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었고요. 여기 이제 8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위험한데 뭐 피치와 S&P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도 미국 신용등급 불안불안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증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면서 변동 장세로 확 돌아섰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펀더멘탈 장세에서 지금 테마성 장세로 많이 바뀌었다는 점들은 말 그대로 그만한 유동 확보가 됐을 때 주가의 변화는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지금 왜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120만 원 선까지 갔다가 또 다시 한번 흔들흔들하다가 이 모습을 왜 보이느냐.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은 원자재입니다. 말 그대로 리튬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2차 전지 원자재들을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폭을 반납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중간의 갈등 부분에서 남겨진 파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번에 상무부 장관이 또 실제로 중국의 27개 기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수출 통제, 수입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었죠. 여기에 살펴보시면은 리튬 배터리 소재 기업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재 확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이런 원자재 수급이 원활한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주가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변동 장세에서 많은 자금이 네. 유입이 된 상황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그 스왑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산 LFP 이제 저가형 배터리 탑재에 대한 그 우려감이 꼽혔는데 그 영향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우려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스왑 분석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강점이라든지 기회적인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되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기차가 많이 풀리고 또 3원계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이 계속해서 어필되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약점과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CATL에 발표 나왔었던 LFP에 대한 기술 향상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강점을 LFP에 대한 배터리가 채워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 시장 보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던 반도체 셀 기업들 아무래도 경쟁적으로 했을 때 보급형 전기차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뉴스가 시장의 자극 요소는 되고 있는데 장점으로 본다라면은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좀 더 빨라진다면 시장에 대한 전기차는 좀 더 친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수치적으로 본다라면은 현재까지 자동차가 전체 판매가 되었을 때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예전부터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다. 네. 특히나 이제 지금 막 급성장하고 있는 북미 시장을 보게 된다면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10분의 1이 채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수치가 아직까지도 시작 단계라고 본다면은 LFP에 대한 침투율은 아직도 시간은 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이 자동차 전기차 판매량 중에서 LFP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직 30%대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중국을 제외하면은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10대 중 9대는 역시나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인데 다만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급형에 대한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라면은 LFP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배터리 3사들도 이제 시작 단계에서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리스크를 악재화 보기보다는 LFP에 대한 개발에 대한 속도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곽영 대표님께서는 뭐 2차 이제 장비주에 대해서는 네. 궁금하신 부분 없을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매출 베이스가 나오는 수주 잔고라든가 공급계약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장비주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종목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어떤 종목을 빠졌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잔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실제로 TSMC,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왜 삼성전자에다 물량을 뺏겼느냐. 실제로 잔고 수주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커버가 안 됐기 때문에 넘겨받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수주받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전극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PNT가 거의 뭐 30% 이렇게 수주를 받았습니다만은 뭐 여기 이제 고작 30%가 아닙니다. 뭐 이제 조립공정 같은 경우에는 뭐 110%까지 이렇게 수주를 받다 보니까 사실 이 물량을 빠르게 소화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장비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약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기업들이 수주는 늘어났는데 이걸 해내질 못하면은 결국 이 물량 그대로 중국에다가 반납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항상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 가동률을 먼저 보셔야 될 것이고요. 가동률 이후에 이제 R&D 투자, 즉 신규 투자와 그리고 실질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현재 이 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현금 유동 자금성이 얼마나 확보가 됐냐인데 이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은 실제 이제 기업 재표를 보시면은 재무 재표 보시면은 부채 비중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펀더멘탈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런 어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결국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보다는 조금 많이 줄여나가는 혹은 좀 비교적 최근에 많이 감소했던 기업들을 좀 살펴보신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종목이 또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그 그룹사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역시 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이원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2차 전지 대형주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사실 실질적으로 수급 유입이 상당히 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 MSCI 지수 변경에 따른 패시브 자금도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모든 종목들이 수급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현재 포스코 홀딩스는 유난히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따지고 보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선호도가 조금 갈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특히나 수급 유입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룹사 안에서 조금은 좀 후순위에 좀 밀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자체만을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철강 산업에 대한 체질이 이제는 완벽하게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2, 제3의 성장기로 좀 측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수급은 아직까지는 선택을 안 하고 있다. 개인의 좀, 러브콜이죠. 그렇죠. 네. 뭐 개인의 러브콜인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선택을 못 받은 것인지.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분명히 주목을 받아야만 마땅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LFP 이야기를 건네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양극재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 소재 광물에 대한 확보가 누가 더 가장 유리할까?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DX라든지 그룹사들이 먼저 주목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캐파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캐파 능력을 갖췄고 또 여러 가지 광산, 광물에 대한 계약을 따내면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유입이 더 된다라면은 좀 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캘린더를 통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의 이벤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히는 위넨 모터쇼가 9월 5일 열립니다. 이 행사는 2년마다 개최되면서 신차와 신기술이 세계 최초로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해 설립한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이 오는 9월부터 이 멕시코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합니다. ILA 시행 1년차 이를 활용해 향후 GM을 포함한 다수의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테슬라가 이르면 9월부터 신형 모델3의 양산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최근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기에 반응이 어떨지 그에 따라 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장됩니다. KB자산운용은 2차 전지 관련 주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을 9월 중에 내놓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래도 이와 함께 또 정방향 상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업종 주요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업종들 쭉 짚어봤습니다.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줬던 기존 주도 섹터인데 최근에 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시장 영향 좀 같이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중심에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부담스러운 구간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환율이 안정되고 매크로 변수가 안정이 돼야 이 기존 주도 섹터들도 다시 가는 거 아닐지 그 영향에 대해서 환율과 함께 좀 김영재 이사님 체크를 하고 갈까요? 일단 반도체 업종은 사실 수출 업종으로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볼 때 환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이 신규로 투자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반도체 업종에는 좀 오히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2차 전지 업종은 2차 전지 업종도 대부분 수출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출의 증가 요인이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반도체 업종과는 다르게 또 수급적 영향이 사실 그런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이번 그 고환율이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업종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업종 대결 쭉 해봤습니다. 과연 반도체 대 2차 전지 시청자분들께서 어디에 손을 들어주셨을지 투표 결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은 9월달 반도체 대 2차 전지 누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까요? 총 7,400여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결과 공개합니다. 바로 2차 전지가 73%의 표를 얻으면서 월등한 차이로 9월 유망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투표 하나 결과 알아봤습니다. 네, 역시 하반기를 이끌 주도 섹터 2차 전지 업종이 반도체 대비 정말 압도적인 투표율로 또 대결 업종 안에서 2차 전지의 시청자분들 많이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쭉 업종 대결 해봤고요.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2라운드 종목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2차 전지 업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는데 종목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유망주 반도체 대 삼성 SDI, 주성 엔지니어링 대 CIS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투표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투표를 통해서 종목 대결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유망주 한미반도체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미반도체가 나왔군요, 곽영 대표님. 네, 한미반도체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또 달성이 돼서 5만 7천 원인데요. 강하네요. 네, 사실 그 한미반도체는 뭐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목표가는 후행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업 트렌드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 HBM 그 어드밴스 패키징 그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 그 어떤 그 밴드 중에서는 본드 쪽에 좀 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넘버원은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뭐 지금 뭐 오싹 기업들도 좋지만은 후공정 선단 라인이 인하우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장비업체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명실상부한 대표주자인 한미반도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메모리랑 TC본드 수준은 작년 수준에 그치겠지만은 내년에 5배 이상 그 증가할 전망이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지금 뭐 상당히 또 좋게 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향후의 시장 전망은 좀 TC본더 쪽으로 네. 해서 수주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잖아 이런 개념보다는 네. 추세 대응하시고요. 업황이 계속 올라간다면 한미반도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HBM의 대표주죠. 한미반도체 꼽아주셨고 네. 이에 맞서는 2차 한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아, 요즘 계속 밀리면서 답답한 흐름인데 지금 이 종목에 주목하는 이유 김덕후 대표님. 어떻게 또 그 배경 보세요? 사실 이제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부분들은 네. 결국 이제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SK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기업들이 왜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 왜 지금 LG 이노베이션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얘기가 나오느냐. 결국은 시장에서의 파이 싸움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SDI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SDI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단 강한 펀더멘탈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여기에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낮은 부채율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R&D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투자 같은 경우에도 1조를 넘게 지금 3사가 다 투자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선두로 이제 투자 비율을 높였던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는 또 세미나까지 하면서 실제 인력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대거 등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세미나까지 개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어떤 R&D를 진행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인력들을 빠르게 수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SDI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가적인 메리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56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가신 부분들을 보시면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좀 아쉬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 대비해서 조금 더 후퇴한 기업입니다. 반면에 이런 어떤 부채 비용과 그리고 이제 실적이 뭐 점유율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적이 악재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여지와 주가적 메리트는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밀린 부분은 오히려 지금 저가 자리에 대한 매력도로 또 삼성 SDI 꼽아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삼성 SDI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IR센터 통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IR센터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용 고성능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8일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되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올해 예상 실적과 증권사별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8%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514억 원으로 54%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전방 투자 감소로 인해 올해 실적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고대역폭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장비를 생산하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전방 기업들의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공정용 열압착 본도 고객사를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주 공정용 열압착 본도의 매출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은 최근 두 개 증권사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각각 5만 4천 원과 4만 6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올해 예상 실적과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23조 8,9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8.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조 20억 원으로 10.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실적 가시성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 수주 가능성도 주요 고객사들의 판매 실적 호조, 지속적인 차세대 전지 개발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최근 두 개 증권사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각각 87만 원과 10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반도체와 삼성 SDI의 실적 추정치와 증권사별 투자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도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단독 뉴스로 포스코 DX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 이사회 의결을 냈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지는 않는 가운데 주가는 좀 포스코 DX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마감 실시간 특징주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 핵심 유망주 대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쪽에서 유망주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쪽에서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탄력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봐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전공 장비인 증차 장비인 ALD 점유율 한 세계 점유율이 한 10%로 글로벌 4위 업체인데요. 이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 ALD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회복도 서브 투자 포인트인데 일단 ALD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이제 지금 미세화 공정 진행에 따라서 반도체에만 쓰였지만 이것이 지금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뭐 비메모리 여기에 또 태양광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2분기 어닝서크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뭐 87억 원 영업적자 기록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 수주 산업의 베이스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 이후에 한 10개월 정도 리드 타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700억 이상의 수주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3분기, 4분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수주 잔고가 한 470억 정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3분기에 매출이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회사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금 미국 대만의 유명한 그 시스템 반도 업체와의 어떤 장비 개발 공동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또 태양광에서도 지금 지금 현재 20% 수준인 발전 효율을 35%까지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변화된 모멘텀 보이로 네. 주가 업사이드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3만 5천 원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2차 전지주 CIS도 살펴봅니다. 그 많은 2차 전지주 내에서 CIS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유망주로 꼽은 배경 들어보죠. 일단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트렌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만은 중소형주 단위에서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된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그룹사 이제 종목군 안에서 리스크를 좀 잡는다면은 역시 또 LFP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한 LFP 개발은 속도를 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많이 빠졌고 LFP에 대한 또 기술력을 다 동반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은 배터리 3사 셀 너무나 좋은데 그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중소형 주단에서 네. CIS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선은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삼성 SDI와 LFP에 대한 이 사업 협력 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 또 추후에는 전고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FP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중요한데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 CI 솔리스가 포스코 그룹사에서 지분을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연결 고리를 본다라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과 CIS 살펴봤고요. 증권가의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R센터 연결해 보죠. 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올해 예상 실적과 증권사별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2,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1%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478억 원을 기록해 61.4%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태양광과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업황 부진의 여파로 2분기 국내 고객사들의 장비 매출이 급감해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실적 급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속도가 DDR5,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효과로 업황 대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동사의 4분기 실적도 기존 대비 상향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최근 발행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매수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IS의 올해 예상 실적과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1,5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13억 원을 기록해 17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에서는 실적보다는 차세대 기술 선점과 해외 고객사 다변화에 주목하면서 국내 주요 고객사들의 발주 사이클이 도래하고 노스볼트 등 해외 고객사양 대규모 발주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3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성 엔지니어링과 CIS의 실적 추정치와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 대결 들어봤고요. 이제 투표 결과 마감을 할 텐데 결과 확인하기 전에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대결 쭉 들어봤으니까 시청자분들은 또 어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는지 결과 확인해 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9월 달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약 440여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4위는 2차 전지주 CIS가 나왔고요. 3위는 근소한 차이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최근 배터리 주내에서 소외받던 삼성 SDI가 이름을 올렸고 대망의 1위 업종 선호도와는 다르게 가네요. 이 한미반도체가 49%의 득표율로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가득 받는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채팅창에서 활발한 의견이 오갔던 가운데 미래님의 날카로운 댓글이 뛰었는데요. 엔비디아 5월 달에는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였고 이번엔 누구나 다 예상하는데 과연 오를까란 의견이었습니다. 선물 드리니까요.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금요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업종은 2차 전지 업종이 종목은 한미반도체가 또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오를 수 있을지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대결과 그 유망주 대결 함께 봤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 김영재 이사, 김덕호 대표,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